육군 53사단 울산 여단이 민관 군경 소방 대테러 통합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배창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경학, 지정학,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로 국가기반 시설의 상당수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그 가운데 주요 에너지 저장 시설로 꼽히는 SOL 공장 5개 탱크 저장소에 원인 미상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내 저장소에서 인화성과 휘발성이 강한 액체가 새어나오고 이와 함께 피어오른 연기는 삽시간에 일대를 뒤덮습니다. 정비와 보수 작업이 한창이던 근로자들이 서둘러 대피해보지만 과정에서 거세지는 불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접수받은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원들이 살수차와 구급차 등에서 내려 신속 정확하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합니다. 각자 위치로 터져 화마와 그리고 골든타임과 사투를 벌입니다. 소방펌프차와 소방호스가 쉴 새 없이 물을 뿜는 사이 대원들은 부상을 입은 이들에 대한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이어 환자들을 들것과 앰뷸런스 등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이후 도착한 경찰은 민간인의 접근 차단 등 현장 통제를 통해 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힘을 싣습니다. 혼란한 틈을 타 적 드론에 의한 화생방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육군 53사단 화생방대대 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CRST와 화생방 제독차 등이 즉각 투입됩니다. 다른 기관의 요원들도 합세해 드론 조종자를 수색하고 위험지역을 제독하며 피해 방지를 위해 팔을 걷어붙입니다. 적 화생방 공격에 발빠르게 대응하자 이번에는 폭발물 테러가 이어집니다. 폭발물 처리반인 EOD가 폭발물을 수색하고 제거하는 사이 군사경찰 특수임무대와 경찰특공대는 배치 중인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육군 53사단 울산여단을 비롯해 울산경찰청, 울산소방방재본부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가한 민관군경 소방대테러통합대응훈련 현장입니다. 여러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안전한 울산시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진행됐으며 약 250명이 참여해 상황별 대응 능력과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울산은 주요 공업단지가 밀집한 산업수도로서 전시, 적의 타격에 있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민, 관, 군, 경, 소방 등 통합방위 요소들 간의 유기적 협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앞으로도 지역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 53사단 울산여단은 앞으로도 유사시 울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관기관과 하나 되어 주어진 작전과 임무 모두를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방뉴스 배창학입니다.